하루에도 여러 번 절대 빨뜨릴 수 없다는 그녀의 일과 바로 혈당 측정인데요. 능숙한 손놀림으로 혈당을 체크합니다. 과연 조정순 씨의 혈당 수치는? 공복 혈당이 굉장히 높으시네요. 와, 그러게요. 엄청 높네요. 아, 그래도 조금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이게. 예. 처음에는 얼마나 나오셨나요? 처음에 거의 뭐 한 300? 거의 뭐 280 막 이렇게. 치솟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그녀가 꺼내든 것은? 어머님, 그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그 당뇨에 맞는 인슐린 주사라는 건데요. 이거를 제가 아침에 하루 한 번씩 맞아요. 매일 맞는 인슐린 주사가 남모를 고통이라는 조정순 씨. 왜 이런 고질병에 찾아온 걸까요? 제가 당뇨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횟수는 한 27년 됐는데 아기들 기르고 살기 힘들고 그냥 제가 술을 한 잔씩 하고 뭐 그때는 당뇨가 뭔지도 몰랐고 그때 조금 이제 물어봐서 알게 됐죠. 바쁜 삶에 치여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지난날 결국 가랑비에 옷 젖듯 서서히 당뇨병이 악화됐습니다. 만성적인 고혈당을 앓은 탓에 그녀 역시 당뇨병과 동반되는 각종 혈관 질환을 막을 수 없었다죠. 당뇨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니까 한 5년? 5년 정도 있다가 고지혈. 그때 제가 또 물론 이제 뚱뚱했어요. 그렇게 밤중이고 아무 때나 막 술 먹고 이러니까 한 70kg 이상 나가면서 당뇨고 한 5년쯤 되니까는 고지혈, 혈압 다 같이 와서 다 따라오더라고요. 당뇨병 환자의 세알 수칙 중 가장 중요한 식습관. 잘 알지만 지키긴 참 어렵죠. 전문가와 함께 혈관 건강을 해치는 일상 속 나쁜 식습관을 체크해봤습니다. 느지막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조정순 씨. 밥과 물, 젓갈, 전부인데요. 한눈에 봐도 조촐해 보입니다. 밥에 물을 가득 말더니 몇 번 씹지도 않고 후루룩 마시듯 밥을 먹는 모습.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첫 번째, 바로 밥에 물을 말아 먹는 후루룩 식사입니다. 부시고 사는 신랑도 일 나가고 없고 나 혼자 있으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고 근데 귀찮아서 하기도 싫고 이렇게 그냥 물 말아서 그냥 이렇게 후루룩 먹으면 잘 넘어가요. 후루룩 마시는 식사, 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후루룩 넘기는 습관은 혈당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최대 100% 혈당에 영향을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1g을 혈당을 약 3mg/dL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씹는 행위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데 후루룩 넘기게 되면 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계속 음식을 찾게 되고 수분과 함께 섭취하면 그만큼 우리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녀 식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짭짤한 젓갈. 아이고, 저렇게 많이 먹으면 짤 텐데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식습관 두 번째, 염분 가득한 짠 음식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달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짠맛에는 관대한 편입니다. 체내 나트륨이 과다하게 되면 혈액, 세포 내 액량이 증가하며 나트륨 자체가 혈관벽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게 됩니다. 따라서 고혈당이 지속되게 되면 혈압까지 높아지게 되고 이는 합병증 위험을 더 커지게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